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초입어 저는 홍강을 꺾고 광저우시 기차역을 차지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여 강호에서 초입어 촌의 악명은 이 단번에 자자하게 알려지게 되었었고 그 광저우시 여러 나강도 무리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방초 형님, 이 광저우 기차역이 어르신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큰 형님을 따라서 이 큰일 함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수하에 넣어주시겠습니까요? 그래, 초이버 준이 이놈을 자세히 보니 네, 그 생긴 그 자체가 천생적으로 날강도를 해먹을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왕후첸이 실제 사진이며 나중에 초이버 준과 함께 이 총사를 받으러 갈 때 찍힌 사진인데요. 초이버 준이 부하들이 이 수백 명에 달하였지만 그 실제 남아있는 사진이 극히 적은데요. 대부분이 그 전에 다 죽든지 아니면 도망을 갔으니 말입니다. 이 왕후첸이 어떠한 놈인가면 홍강 전에 기차역을 장악하고 있던 날강도 무리 행동대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두목이 이 홍강한테 꺾이고 어디 소리 없이 사라지자 이 왕후첸은 자신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광저우시 한 자그마한 시장을 아지트로 잡고 이 보호비를 받으며 겨우겨우 살아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왕후첸 이놈은 그 자신이 두목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고 닦았으며 맨날 홍강한테 대항하여 싸워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의리도 있고 이 밑에 수십 명을 리드하는 능력도 지닌 놈인데요. 초이버 존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 바로 이 왕후첸 같은 놈인데 알았다. 왕후첸과 너희 수하의 형제들은 오늘부터 이 동북호랑이 파식구다. 내 나와 바리를 챙겨줄 테니 어디 잘해봐라야. 이 시기에 수많은 낡은 달이 이 초이버 존을 찾아왔었지만 네 뭐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동북호랑이 파가 아닌데요. 그 낡은 달 중에서 초이버 존은 또 한 무리 에이스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놈은 이름이 바이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후첸이 좀 하는 놈들 같아 보이잖아요. 바이테와 그의 수하의 놈들은 더더욱 살벌한 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놈들은 돈을 받고 이 사람까지 죽여주는 킬러들 업무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리 하나뿐 찔러버리는데 가격이 얼마고 이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는데 가격이 얼마고 그 가격표가 다 나와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험한 흑사회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해결사 놈들의 힘이 또 꼭 필요하겠죠. 그렇게 초이버 주는 바이테와 그의 수하의 킬러들도 이 다 걷어서 수하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이어 초이버 촌이 수하에는 지금 꼬이프 왕후첸, 바이테 등 행동대장들이 있었고 이놈들이 조직원들만 하여도 100명이 넘는데요. 하지만 이 100여 명의 날강도 놈들은 맨날 하는 일은 없었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차역이 거짓대나 도둑놈들을 관리라고는 하지만 딱히 이놈들이 나설 일도 없었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전에 이곳이 주인인 홍강은 이렇게 맨날 놈들을 놀고 먹게 하였었는데 초이버 주는 다른데요. 이는 이 얼마나 큰 인력 낭비입니까? 하여 이놈들한테 일을 시킬 방법을 생각해내던 도둑인 말입니다. 문득 한 부하가 이 초이버 촌을 조용히 찾아왔다는데요. 큰형님, 제가 큰형님한테 요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요 라고요. 그러다 초이버 촌은 했어해 하는데 수하의 부하들이 많다 보니 다들 이 큰형님이 초이버 촌한테 잘 보일라고 선물들을 준비해왔으니 말입니다. 그래 그래 뭘 또 그런 걸 준비하느라고 응? 뭔데 그래 내 너무 귀중한 거는 받기 좀 그렇대. 그러다 밑에 놈은 헤헤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네 큰형님 다름이 아니라 내 고향의 면목을 좀 알고 있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요번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남자친구 수술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입니다. 뭐? 그러자 초이버 주는 눈가리를 희번덕 거리는데요. 뭐요? 네 고향 후배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뭔 선물이라는 건데? 이 부하놈은 이름이 순거안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큰형님, 이 고향 후배가 우리 고향에서도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 형님이 입맛에 맞을런지 해서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요. 응? 그러다 초이버 주는 하하하하 그래 그래 너 요놈 괜찮구나. 칭찬한다 칭찬해. 그래 들어봐라 어디 한번 보자. 이어 들어오는 여자는 이름이 옌즈리라고 부르는 20대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초이버 춘 이놈은 은큼한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리면서 흡사 그 옌즈리 곁에 입은 옷을 꿰뚫어볼 기세였다는데요. 그래 그래 반갑소 내 초이버 춘이요. 요즘 급한 일이 있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요?
트위버2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하여 이 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여 옌즈리를 보고 이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그러자 옌즈리 일은 사실 이러했다고 합니다. 옌즈리는 1964년생으로서 이 트위버2보다 4살 어렸다고 합니다. 64년생이라면 이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 1980년대여서 얘네가 기껏해야 20대였겠는데요. 옌즈리는 그 당시에 연애를 했었는데 남자친구 이름은 원쉐옌이었다고 합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그 두 커플은 이 고향에서 그냥 썩어가는 걸 꺼려했었고 이 기회의 땅 광저우시로 찾아가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광저우시로 찾아와서 이 공장에서 일자리도 찾게 되었었고 모든 것은 그렇게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문득 뜻밖의 한 일이 이 두 커플이 운명을 뒤바꿔 놓는데요. 이 둘은 한 휴식하는 날에 공원에서 산보를 하다가 이 들어가고 들어가다가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이 주변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조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둘은 갑자기 야동에서나 봐왔던 야외 떡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한창 20대 펄펄 끊는 나이에 또 여러가지 환경에서 여러가지 자극을 느껴보고 싶었겠죠. 하여 그 둘은 더더욱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는 주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디어 벌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부랴부랴 벗어대기 시작하였고 그 야동에나 나올 법한 동작으로 야외 철썩철썩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은 이미 인기척도 하나 없는 한적한 곳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적이 드문 요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또 다른 한 부류의 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이 활동해야 하는 날강도 무리였었는데요. 이러한 자그마한 규모의 날강도 조직은 이 트위버2처럼 큰 기차역을 나와바리로 못 삼고 이러한 한적한 곳에 둥지를 틀고는 날강도 짓을 해댔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 조직 중이 세 놈이 점심밥을 배불리 먹고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와서는 오후 사냥을 슬슬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라? 멀지 않은 곳에서 뭔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조용조용히 그 신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네, 그곳에는 이 옌즈리와 원쉐옌이 지금 한참 벌거벗고 철썩철썩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광경을 보통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면 어떻죠? 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구경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 날강도 놈들은 달랐다는데요.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원쉐옌이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그 옌즈리한테서 떼어내는데 어라 요것들을 봐라 요거 감히 남이 나와 바리에서 야위 떡을 치고 있어? 너네 지금 떡값을 내고 이 철썩철썩이고 있는 거니? 이 두 명이 나강도 놈들은 그 옌즈리를 쿵쾅쿵쾅하고 밟아놓고는 네 그리고 다른 한 놈은 허리띠를 쭉 푸는데 어이 저 남자 목숨을 살리고 싶니? 그러면 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한번 봐라 봐라 원쉐옌이 죽어라 얻어 터지는 동안 옌즈리는 그놈들이 두목한테 이 한바탕 당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부하들이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이 잘 살 것 같았던 한 송이 꽃은 그 날강도 놈들이 집단 선폭행으로 하여서 시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옌즈리가 집단으로 당한 건 당한 건데 그 뒤처리가 더 문제인데요. 왜냐면 그의 남친인 원쉐옌이 너무나도 얻어 터져서 병원비가 그새 2,000위엔이나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제 금방 광저우로 들어와서 이 노가다로 한 달에 100위엔씩 벌었던 그들한테 어디 2,000위엔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고향 선배인 순거안을 찾아온 거였었고 순거안이 또 트위버2한테 끌고 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랬구나. 숲속에서 아주 똥을 밟았네 그래. 그러면 이 급한 불부터는 꺼야지. 자, 옛다. 트위버2는 다짜고짜 지갑에서 이 2,000위엔을 빼서 그 옌즈리한테 건네주는데요. 그러자 옌즈리는 예, 이 큰 돈을 그냥 이렇게 준다고?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옌즈리가 돈을 받아갖고 이 일어서려 하는데 에헤 뭐가 그리도 급하오 야? 우리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났던 바에 저녁 식사나 함께 해야지. 트위버2는 부근의 제일 큰 호텔을 맡고는 그 호텔이 레스토랑까지 예약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행동 대장들을 불러서 그 옌즈리와 함께 한바탕 크게 마셔댔다고 합니다. 옌즈리 역시 원래 술이 좀 센 여자였었지만 그 대놓고 술을 권하는 날강도 놈들을 어떻게 감당이나 했었겠습니까? 53도짜리 모우타이주를 냅다 권하기 시작
시작하는데 이 엔즈리는 드디어 정신줄을 놨다고 하는데요. 이 엔즈리를 들어서 이 위층의 호텔방으로 올려 보냈었고 초이보춘 혼자서 그 방에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늑대 같은 초이보춘이 그냥 신사답게 나왔을까요? 그럴리가요. 대든 그 엔즈리 옷을 막 찢어버리면서 벌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일이 다 끝나고 초이보춘은 그대로 잠들었었고 바로 이튿날 엔즈리가 먼저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자신이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이 곁에서는 초이보춘이 드르랑 드르랑 하고 코를 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보통 여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초이보춘이 이 망나니 같은 놈을 모가지를 삐타라 죽이고 싶었겠는데요. 하지만 엔즈리는 먼저 발따덩 일어나서는 그 자신이 가방을 막 찾아대는데 어제 받은 그 2천 위엔이 아직 남아있나 확인하려고 그런 건데요. 아이고, 이 돈은 아직 남아있네. 2천 위엔이 요 일전 한 푼 안 줄어든 거 확인한 엔즈리는 자신이 갈기갈기 찢겨진 옷을 보고 다시 초이보춘을 돌아보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나그네야말로 진정한 능력자가 아닌가 하고요. 만약 요 쫀쫀한 쓰레기 놈이었다면 자신이 잠든 뒤에 이 2천 위엔을 다시 훔쳐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정말로 이 만 명의 여자는 만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엔즈리는 그 초이보춘이 곁에 살포시 다시 눕고는 그 초이보춘을 꽉 꼬집는데요. 너 나빴어. 왜 내를 술에 꽐라 시켜놓고 이럴 정도로 화끈하게 한 건데? 내 제정신일 때 해줘야 내도 좋아할 게 아니겠니? 엔즈리는 주동적으로 초이보춘이 품에 안겼었고 또 한 차례 철석철석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 엔즈리는 단지의 눈을 피해서 가만가만 초이보춘이 놀이개가 되었고 이 초이보춘도 이러한 재미를 쏠쏠하게 느꼈다고 하는데 엔즈리는 다른 젊은 여자애들처럼 나이트에 가기를 즐겨 했었고 이 초이보춘은 맨날 그녀를 데리고 나이트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엔즐리 외모가 워낙에 출중하여서 이 수컷들이 자꾸 가만가만 접근하였다고 하는데요. 초이보춘이 일단 화장실로 가게 되면은 그 엔즐리한테 조용하게 찾아가서 자신이 명함을 남기는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안 동북호랑이파 강바즈 초이보춘은 어떠했을까요? 완전 노발대발 하면서 그놈들을 찾아가서 한바탕 조쳤을까요? 네,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하는데요. 초이보춘은 대뜸 남다른 아이디가 생각났었으며 엔즐리한테 이러이러해라고 시키는데요. 이 밤은 깊었고 엔즐리는 호텔 전화기를 드는데요. 그리고는 아까 명함을 남긴 그놈들이 호텔에 이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저 아까 그 나이트의 여자인데 무슨 볼일이라도? 그러자 이놈은 이 대만에서 온 관광객인데 하룻밤 어떻게 안 되겠냐고 흥정을 하는 거였다는데요. 그러자 엔즐리는 초이보춘이 말대로 오케이 하고 자신이 호텔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뭐 된다고? 이 관광객은 그 떡 한번 쳐보겠다고 깊은 밤에 택시를 잡아타고 엔즐리 호텔까지 곧바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고 들어가자 네, 그 안에는 이미 야한 옷차림으로 기다리는 엔즐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더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대만 관광객은 대뜸 옷을 막 벗어던지며 양말까지 막 벗어던지며 달려드는데요. 이 엔즐리를 확 끌어안았는데 캬! 어? 엔즐리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요.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 대만에서 온 수컷은 너무나도 당황하여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네, 바로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는데요. 이 온몸에 시퍼렇게 문신을 한 문신 돼지들이 막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요? 너 감히 내 여자를 강간하려고? 너 오늘 죽어봐라 이놈아. 이놈들은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다짜고짜 매질부터 들어갔다는데요. 이 먼지가 펄펄하게 한바탕 쥐어패놓고는 자신들 앞에 두 무릎을 꿇리는데요. 어쩔래? 어? 돈으로 좋게 좋게 해결할래? 아니면 너희 그 두 알을 깨버릴까? 근데 너무 걱정 말라. 그 중에 하나만 깨버리면 알이 죽는다. 그러자 예, 아, 알이라고요? 자신이 알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이 나강도 놈들은 참으로 어기 막혔다는데 하지만 뭘 어떡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딱 잡힌 이상 이 대만 관광객은 그에게 돈을 내놓은 뒤에야
풀려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 한 차례 끈을 해본 뒤에 최보춘은 느끼는데요. 야들아, 이는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다. 니네 이제는 여러 팀들로 나뉘어서 이러한 작업에만 몰두해라. 최보춘은 친히 이쁘게 생긴 아가씨들을 뽑아서는 이 주먹을 쓰는 놈 3명씩 붙여서 작업팀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이 옌즈리 팀에 주먹을 쓰는 놈들 중에 원쉐 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놈은 전에 옌즈리 남자친구였었으며 이제 그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알았으며 또 이 최보춘과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알았으니 그냥 작업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보춘은 100여 명의 부하들한테 매일마다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줬으며 그 부하들도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맨날 놀아서 뭐합니까? 이러한 날강도 짓을 하게 되면은 비록 최보춘한테 대부분을 상납해야 하지만 그래도 수입이 짭짤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광저우시 비즈니스는 이쯤하면 충분하겠는데 최보춘은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네, 아니라는데요. 중국 남쪽은 이만하면 됐고 또 동북부에다가 따로 세력을 늘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최보춘이 목표는 중국 어디를 가나 다 자신이 세력이 있고 전국의 흑사회 바닥을 모두 다 평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보춘이 동북으로의 진출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생생한 실화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